자, 계속해서 대아파트 남은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클래스 카드 준비가 안 됐으면 이 동영상 대화까지 하고, 일시 정지한 후에, 정지한 후에 본문 준비하고 나서, 클래스 카드로 준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문 통문장 암기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계속 본문 파트도 따라오시고요. 자, 랩업 1. 일단 형광펜은 이미 다 칠해놨었죠. You look sick. 너 아파 보여. What's the matter? 자, 그래서 you look sick 하면 이게 look 뒤에 어떤 시라고 얘기했던 이 그리고 이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아파 보인다. 너 행복해 보인다. 이런 것도 you look happy 이런 거고요. 그래서 look이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뒤에 이와 같이 형용사가 오면 그러면 어때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서 어떤 것 같아 보인다 할 때는 look like라는 어떤 것 같은 이란 뜻의 전치사 like를 쓰고 뒤에 명사를 써서 you look like a dog. 너개 닮았다 뭐 이런 거. You look like an angel. 넌 천사 같아 보인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 look 뒤에 어떤 시 쓰는 경우, 그다음에 look like 명사 쓰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은 look 뒤에 형용사 집어넣는 형태고요. 자, 그다음에 상대방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지금 거울의 표정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애가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잘 알죠? 정말 많이 했죠. What's the problem? PROBLEM. 뭐 여기 with you 둘다 넣을 수 있죠. 셋다 넣을 수 있죠. You. 그다음에 뭐 What's wrong with you? Wrong은 형용사니까 여긴 더를 쓰지 않는다 했죠. 뭐가 잘못됐니? What's wrong with you? problem하고 matter는 명사니까 더를 쓰고요. 뭐그 외에도 why the long face? what's up? is there anything wrong? is there something wrong? 이런 것들. 뭐 잘못된 거 있니? is there something wrong? 뭐 something wrong 같은 경우에도 이거 어순주의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물음표인데도 some을 쓴 이유는 상대방이 yes라고 대답할 것만 같은 표정이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했고요. 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 땐 something 대신에 anything을 넣을 수도 있겠죠. Is there anything wrong? 그랬더니 여자애가 Well, I have a cold. 나 감기 걸렸어. Cold가 뭐 형용사로서 차가운이란 뜻도 있지만 감기란 뜻이고요. 감기란 뜻일 때 특이하게 셀수 있는 명사 취급하니까 어가 있죠. I have a cold. 나 감기 걸렸다.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이 Did you see a doctor? 너 진찰은 받았었니? 자, 진찰받다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See a doctor. Did you see a doctor? 그래서 너 진찰받았니? 그랬더니 Not yet이죠. 자, 뭐 yet의 두 가지 뜻 중학생이면 알아둬야 되는 거. 그래서 yet? 뭐 물음표에 쓰이면 이건 벌써란 뜻이었죠. 벌써. 근데 지금처럼 not yet 하면 아직 아니다. 그래서 not yet 조금 여자애가 얘기하는 not yet은 줄임말이죠. 뭐를 줄임말이냐? 뭐를 줄여놓은 거냐? I didn't see a doctor yet. So not yet만 줄여놓은 거죠. I didn't see a doctor yet. 그래서 여기 또 not yet이니까 아직 진찰받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자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극복하다 get over. get over 하면 극복하다니까 수고로서 알아두시고요. Do you know how to get over a cold? 넌 알고 있냐? 어떻게 감기를 극복하는지를 감기 극복하는 방법을. 자, 요 부분 바꿔 쓸수 있는 거 how I should can get over a cold.
그 다음에 또 직접 의문문으로 요 부분 Do you know how to get over a cold? 라 같은 표현은 How should I get over a cold? 도 가능하겠죠. How 직접 의문문으로 이 부분을 바꿨으면 How should I get over? 그때는 Do you know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거 직접 의문문 쓰고 싶으면 그냥 How should I get over a cold? 를 Do you know가 없을 때 직접 의문문으로 그래서 Not yet. How should I get over a cold? Do you know how to get over a cold? Do you know how I should get over a cold?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방법 묶이고요. Well, 글쎄, I usually drink. 빈도부사 위치 1번 동사 아 따뜻한 물을 마신다. When I have a cold. When의 세 가지 의미. 언제 의문사. 뭐뭐 할 때.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라고 최근에 배웠고요. 그 중에서 접속사, and I have a cold.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나는 따뜻한 물을 보통은 마신다. It makes me feel better. 그것은 내가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자, 일단 전체 문장의 형식은 5-3의 be, 사역동사. 목적어가 할 행동을, 여기 목적어 있죠?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 그래서 feel의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To feel이나 feeling, felt, 뭐 feels 이런 형태 다안 되고요. 원형 do가 들어있는 형태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it makes me feel better. 그것은 내가 더, 자 지금 아픈 거에 대한 거니까 feel healthy라든지 feel well, well의 비교급이다. 건강한 well, 더 건강해진 better. It makes me feel well. It makes me feel better. Well의 뜻이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한적 있죠. 그래서 더 건강한 기분이 들게 만들어준다고요. 그 다음에 it은 따뜻한 물 마시는 것 대신 왔으니까 it은 drinking warm water 대신 왔다고 볼수 있겠죠. To drink도 가능하도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To drink warm water. Drinking warm water makes me feel better. 따뜻한 물 마시는 것은 내가 더 건강해진 기분이 들게 만들어준다. That sounds good. 여기에 that이나 it이 생략됐다고 했고, 또 그것이 좋게 들린다는 얘기는 따뜻한 물 마시는 것 대신 왔으니까 drinking warm water가 여기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drinking warm water가 주어고요. 여기도 drinking warm water가 주어인데 여기는 생략했습니다. That sounds good. Drinking warm water sounds good. 그다음 try의 의미가 지금 전체적으로 I will try it이 내가 그것을 한번 해볼 것이다니까 1번 뜻 노력하다가 아니고 2번 뜻 시험 삼아 해보다니까 이것도 또 drinking warm water. 자, 지금 drinking warm water가 여기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했고 여기 등장했고 여기 등장했는데 여기는 to drink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to drink warm water makes me feel good, feel better도 되고 drinking warm water makes me feel better.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 자리니까 to 부정사와 동명사 다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 형태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try가 노력하다, 애쓰다. 내가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을 노력할 것이다 였으면 to drink만 되겠죠. 하지만 내가 시험 삼아 따뜻한 물을 한번 마셔볼 것이다. 시험 삼아 해보다란 뜻이니까 그때는 try는 doing만을 목적으로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의미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겠죠. I will try drinking warm water. 자, 자세히 살펴보기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감기에 걸린 애는 여자애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남자애가 먼저 말을 걸고 있습니다. 너 아파 보이는데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감기 걸렸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진찰은 받았었니? 했더니 아직 진찰을 안 받았는데 상대방이 남자애에게 감기를 극복할 방법을 묻고 있고요. 그래서 남자애는 보통 따뜻한 물을 마신다. 자신이 감기에 걸렸을 때. 그리고 그 이유는 because it makes me feel better. 따뜻한 물 마시는 것이 더 건강한 기분이 들게 만들어주기 때문이고요. 괜찮게 들리고 한번 해보겠다 했으니까 여자아이는 따뜻한 물 마시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겠죠. 시험 삼아 해 보겠죠. doing 그래서 예.
뭐 have a cold라 catch a cold 같다라는 거, see a doctor, look 어떤 이형식, get over. 예, 그 다음에 when I have a cold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 it makes me feel better. 그 정도 설명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rap up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얘기하냐? 남자아이가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 아파 보인다. 뭐가 문제니?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You look sick.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Is there something wrong? You look sick. What's the matter?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애가 글쎄 나는 감기에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죠. 됐죠? 네, 그래서 Well, I have a cold. Well, I have a cold. 그랬더니 남자애가 하는 말이 너는 진찰은 받았냐? 그러죠. 뭐 여기다가 그거 참안 됐구나 이런 말 넣을 수도 있겠죠. That's too bad. 너는 진찰은 받았냐? 오케이. 그래서 That's too bad. Did you see a doctor? Did you see a doctor? 그랬더니 여자애가 아직 아니다라고 줄여서 문장은 원래 문장인데 거기서 필요한 것만 줄여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너는 알고 있니? 감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라고 방법 묻기. 그래서 아직 아니야. Not yet. Do you know how to get over a cold? Not yet. Do you know how to get over a cold? 그러니까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나는 보통 마신다. 따뜻한 물을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다음에 그것이 만들어 준다. 내가 더 건강한 기분이 들도록. 이랬죠? 그래서 well, I usually drink warm water when I have a cold. It makes me feel better. It makes me feel better. Well, I usually drink warm water when I have a cold. It makes me feel better. 됐습니까? 더 건강한 기분이 들도록 만들어 준다.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뭐 그거 괜찮게 들린다 한 다음에 나는 시험 삼아 한번 그것을 해볼 것이다. 따뜻한 물 마시기를 해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오케이. Sounds good. I will try it. Sounds good. I will try it.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랩업 부분. 자, my family enjoys many activities. 나의 가족은 즐깁니다. 많은 활동들을. 자, my family라든지 명사 중에서 집합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집합명사. 집합명사는 어떤 뭐 그림 같은 걸로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 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의 명사. 요런 느낌의 명사. 뭐 패밀리도 있고요. army. police, class 이런 것들을 보고 집합명사라고 하는데요. 집합명사는 얘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내용에 따라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 복수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느낌이면 요 부분을 얘기하는 느낌이면 단수 취급하고요. 동그라미 하나니까. 그 다음에 내용이 요 녀석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느낌이면 얘를 they 취급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집합명사는 내용에 따라 단수 복수. 뭐 내용에 따라 여기 일단 본문에 보면 지금 단수 취급하고 있고 나의 가족 전체가 많은 활동을 즐긴다 했으니까 이거를 암만 길어봤자 뭐 취급하고 있냐면 it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의 가족은 부지런합니다, 뭐 이런 거 할까요? 부지런합니다. 이런 표현일 때는 my family are diligen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 취급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단수 취급했으니까 여기 지금 does가 들어가 있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액티비티즈, 많은 활동들을 즐긴다 했으니까 아빠 뭐 하고, 그 다음에 엄마는 뭐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랑 형은 뭐 하고 이런 내용 나옵니다. 오케이, 여기서 my dad enjoys fishing, 낚시하는 것, enjoy 목적어죠. 즐기는 것중 말하고 있습니다. What does your dad enjo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es your dad enjoy doing? 까지 가도 되겠죠. What does your dad enjoy doing? He enjoys fishing. 그 다음에 언제 early in the morning에 통째로 좀 알아두자 했죠. 이른 아침에 early in the morning에 he goes to the lake. 그는 호수로 간다. and 하고 comes 사이에 he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goes 하듯이 여기도 comes 해야 되는 거. 이 자리에 come이 있으면 틀렸다는 거. He goes, 접속사 and, he goes and he comes. 됐습니까? He goes to the lake and comes back. 되돌아오신다. With some fish. 여기에 fish는 지금 fish가 단복수 같은데, some 뒤에 왔으니까 some 복수처럼, 티는 안 나지만 복수로라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얘는 바꿔 쓸수 있는 게 a few로 바꿔 쓸수 있겠죠. With a few fish. Fishes 하지 않는 거 양사슴 물고기 comes back with a few fish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서 돌아오십니다. 아빠 취미가 낚시라는 얘기 했고요. My mom enjoys drawing pictures. 어머니께서는 즐기신다 그림 그리는 것을. She likes to draw beautiful mountains and lakes. 그녀는 좋아하신다 아름다운 산과 호수 그리는 것을. 아빠는 호수에 가서 낚시하고요. 엄마는 호수에 가서 그림 그리시겠네요. 자, 요 문장. 일단 like는 성격이 좋으니까 이 자리에 to draw도 되고 drawing 둘다 가능하죠.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할 거야 하지 않는 녀석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하는 건 어디에서 선생님이 힌트를 얻었냐 하면요.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왔었냐 하면요. 앞에 나왔는데 아, 이 문장 있죠. I enjoy taking pictures of nature like trees and flowers. 이 문장을 여기다 도입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디갔어? 여기지. 그래서 이 문장을 여기도 해보면 My mom enjoys drawing pictures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의 그림이란 뜻의 of beautiful mountains and Lakes라고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My mom enjoys beautiful, drawing pictures of beautiful mountains and lakes.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머니께서 그림 그리는 걸 즐긴다는 정보도 전달되고, 그다음에 뭐의 그림, 아름다운 산과 호수의 그림을 그리는 걸 즐긴다는 거 한꺼번에 표현이 가능한데 지금 두 문장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brother and I로 바뀌죠. 안만 길어봤자 we죠. 그러니까 이번엔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We enjoy, my brother and I enjoy playing soccer. 축구하는 것을 즐긴다. 됐습니까? 자, 크게 어렵지 않은 가족 소개였습니다. 가족을 소개하는 글. 내용 정리해보면 나의 가족 단수 취급하고 있고요. 나의 가족이 막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데 아빠는 낚시를 즐기는데 이른 아침에 호수에 가서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돌아오시고요. 나의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즐기시는데 아름다운 산과 호수에 그림 그리는 것을 호수 그리는 것을 즐기시고 나의 브라더와 나는 축구하는 걸 즐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나의 가족은 즐긴다. 다양한 활동들을, 많은 활동들을, 나의 가족 단수 취급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아닌가? 얘는 뭐 클래스 카드에는 없네요. 뭐 없어. 뭐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본문 시작할 건데요. 본문. 아이고, 여기 아닌지. 본문 시작할 건데요. 자, 본문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은 당연히 이 본교재, 대신 콘서트 교재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프린트해 놓은 거 있다 했습니다. 프린트해 놓은 거 중에서 삼과 심화학습이라는 프린트 있죠. 그게 선생님이 두 부를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꼼꼼히 필기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무것도 쓰면 안 돼요. 필기하면 안 되고, 필기했는 거 가지고서 서로 교차해서 텅빈 것을 보고도 꽉차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도록, 알맞은 거 고르기, 빈칸 채워서 말하기, 그 다음에 필기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하나는 필기, 나머지 하나는 필기하지 않고, 익히 막습용입니다. 익히 막습용. 됐습니까? 그걸 한꺼번에 막 처음부터 끝까지 심화학습 자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다할 수는 없겠죠. 중간중간 끊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로 딱 하고 그게 맞는지 옆에 두고 가린 상태에서 두고 맞구나 틀렸구나 확인하고 그 다음 부분 또 아무것도 없는 거쭉 보고 쭉뭐 알맞은 거 고르고 뭐 빈칸 채워서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맞는지 다시 필기한 거 보고 이런 식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 겁니다. 자, 먼저 형광펜 칠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Listen up입니다. 오케이. 첫 문장, At school, you sit for many hours. 학교에서 네가 앉아 있다 여러 시간 동안. 오케이. 뭐, 한 최소한 두 군데는 형광펜 칠할 것 같죠?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란 말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게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loosen up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Do you get tired? 너 피곤해지니? 오케이. 뭐 이건 끊을 데는 없는데 형광펜 칠할 곳이 최소 한 군데가 보이죠. 그 다음에 Why don't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오케이. 그래서 Why don't you massage yourself and stretch? 뭐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표현이죠. 너는 왜네 자신을 마사지 않고 스트레치하지 않는 거니? 됐습니까?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뭐 형광펜 칠할 거 최소한 세 군데 정도 보이죠. 그 다음에 Let's begin with the eyes.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뭐부터? 눈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자, 눈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어떤 exercise, 운동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뭐 요까지 또는 요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볼수 있겠죠. 요까지로 보겠습니다. 요렇게 한 토막이죠. 여기서 형광펜 칠할 거 보면 요런 거 얘기할 거고 요런 거 얘기할 거고 뭐그 외에도 뭐 hour하고 time하고 비교해서 잘 알고 있는 거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문장에서는 요 부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대방에게 충고하기니까 바꿔 쓸수 3번 문장 통째로 바꿔 쓸수 있는 표현. 그 다음에 yourself가 재기적인지 강조적인지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부터 시작하다라는 수거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안하기죠. 제안하기. 또 4번 문장 통째로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라는 거, 이렇게
레츠 쓸 수도 있고, 여기 물음표 올 수도 있고, 뭐, 기억날 겁니다. 동체로 바꿔 쓸수 있는 제안하기 표현. 충고하기, 3번 충고하기, 4번 제안하기. 자, 눈부터 시작해 버렸으니까, 눈을 마사지 하거나, 뭐, 눈을 스트레치 하지는 못하겠고요. 눈을 마사지 하는 거에 대한 얘기 쭉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5번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Close your eyes. 눈을 감고, and massage them. 그리고 그것들을 마사지해라. 어찌 softly 부드럽게 뭐를 사용해서 with your fingers 너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눈을 부드럽게 마사지해라. It will relax 그것이 너의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야. Relax 시켜 줄 거야. Now, when you finish 네가 마무리할 때 cover your eyes 눈을 덮어라 with your hands 손을 사용해서 to block out the light. 빛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It will make your eyes feel more comfortable. 그것이 너의 눈이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여기까지가 단덩어리죠. 자, 형광펜 칠할 거. 그래서 뭐 여기에 Let's begin with the eyes 눈 하자 했으니까 이렇게 명령문으로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눈 감고 그리고 마사지 하세요. 뭐 템에 대한 얘기, 소프트가 아니고 소프트리에 대한 얘기, 윗의 다양한 의미 중에 뭔지 뭐 쉽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잇에 대한 얘기, It will relax your eyes 그것은 너의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피니쉬 뒤에 생략된 말. When you finish. 그 다음에 또 명령문 나왔죠. Cover your eyes with your hands. 뭐, cover A with B라는 수거 알아두시고요. 전치사 빈칸 문제.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the light의 위치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잇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문장 필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more comfortable, more 아까 전에 softly인데 여기는 comfortably 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오는 게 마땅하고 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오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얘기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next, massage your neck. 다음으로 너의 목을 마사지 해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네요. 그래서 put your fingers on the back of your neck. 그래서 너의 손가락을 두어라. 어디에다가? 목 뒤편에다가. 목 뒤에 손가락을 두래요. Okay, draw small circles with your fingers to massage your neck. 그려라. 또 작은 동그라미들을 너의 손가락으로 너의 목을 마사지 해주기 위하여. 마사지 from top to bottom. 위에서 아래로 마사지해라. The massage will help you feel better. 그 마사지가 네가 더 기분 좋게 또는 더 건강한 느낌이 들도록 도와줄 것이다. 까지가 목 마사지하는 방법이죠. 예, 뭐 평이합니다.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뭐 수고 같은 것도 몇개 보이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put A on B겠죠. put A on B, place A on B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목의 뒤쪽, 자 백의 다양한 의미, comeback 할때 백하고 뭐 여러 가지 백이 있죠. 여기서 백의 의미 on the back of your neck. 전치사 빈칸 문제 on the back. Of your neck. 네 목의 뒤쪽 위에다가 손가락을 두어라. 그다음 계속 명령문 나오고 있죠. Draw some small circles with your fingers to massage your neck. to 부정사 용법에 대한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A에서 B로라는 표현. From A to B. 여기는 from top to bottom이죠.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여기에 문장 구조 중요하죠. The massage will help you feel better.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문장. Let's walk on your waist.
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놓으면 제대로 안할것 같아. 14번부터 형광펜 끊어읽기, 끊어읽기, 형광펜 할 건데, 지금 여기까지 반드시 형광펜 칠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둬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뭐 로봇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아니고 시키는 대로 뭐 복사기도 아니고 기계가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형광펜 칠하는 것도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형광펜 칠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상하게 뭐랄까 뭐 바다 위에 표류하는 기분 들 테니까 내가 약간의 가이드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형광펜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리 생각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